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토리 다린입니다. 올해 마지막 이제 추워가지고 올해 마지막 물놀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 자꾸 문자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마지막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분명한 건 영상에 분명히 제가 다 올려놨고, 그런 거 좀 찾아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연락을 주시던지 하시고, 분명한 건 제가 13마를 대한 엔진의 세팅에 대해서는 다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 영상으로만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영입한 코끼리, 그러니까 회전 노즐, 가오리, 그다음 뭐 기존에 사용하던 노즐들을 한번 압력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가오리와 이 회전 노즐, 먼저 회전 노즐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회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회전도지. 올라갈 겁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물 찼습니다, 이제. 현재 거의 200바. 거의 200바 가까이 왔죠? 네. 보시면, 네. 딱 여기가. 신경도 되게 좋아요. 보시면 신경도 되게 좋습니다. 잘 돌아요. 현재 압력은 거의 200바입니다. 다음은 가오리. 가오리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가오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오리. 가오리도 지금 현재 가오리가 약 250바. 가오리입니다, 가오리. 신경도 되게 좋아요. 압력은 거의 240바. 가오리. 가오리 한번 열어볼까? 안돼.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걸려있는 압력은 300바가 넘습니다. 자, 이거 회전 노즐, 그 다음에 가오리 이렇게 테스트 해봤고,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제가 진동, 그 다음에 터보들을 보여드릴게요.
춥습니다. 이제 물놀이 하기 춥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물놀이에요. 자, 진동. 진동, 진동. 제가 많이 쓰는 거. 이거는 진짜 잘 찾아갑니다, 이거. 이것도 약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얘도 잘 찾아가요. 이렇게 해서 진동 노즐. 아, 춥습니다. 이제 추워요. 네, 진동 노즐을 두 개 가지고 다닙니다. 네. 이렇게 하고, 뭐 이거는 저기 뭐 기존에 사용하던 거니까, 이거는 중국산인데 이거는 안 맞아요.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공사모. 이거는 중국산 해던 노즐인데, 이거는 한 번도 안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안 맞아요. 이 두 개가 틀려요. 예. 이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돌려봤는데, 진짜 한 번도 안 돌려봤습니다. 처음 돌려보는 거예요. 거의 뭐, 얘를 안 맞아요. 안 맞아요. 150바도 안 나오는데, 소리만 요란하고, 아, 안 된다, 얘. 얘 안 돼요. 이렇게 하고, 터보 드릴. 마지막 터보 드릴. 그 진동 터보 드릴 바울이 해전 노즐 요것만 갖고 있어도 일 다 합니다. 예, 다 해요. 마지막 강력한 무기 터보 드릴 갑니다. 얘가 약간 이제 부산났어요. 아, 200바. 현재 200바. 지금,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이 안에가 뭐가 걸린 것 같아요. 아내가 뭐 걸린 것 같아. 얘는 한번 지금 청소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뜯어가지고. 요즘에 많이 썼더니 상태가 안 좋아. 얘는 지금 청소를 한번 뜯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즐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게 며칠 전부터 뭐가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뭐가 낀 것 같아요, 안에. 한번 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아무튼 현재 300바. 아, 300바. 예. 네. 300바가 걸려있죠. 현재 이 배관 압력이 지금 300바 딱 걸려있는 겁니다. 지금 300바가. 예. 네.
사실 기존에 이제는 제가 이제 레귤레이터를 좀 낮춰놓고 썼어요. 네, 이제 노즐을 이제 바꾸고 나서 좀 압력을 올렸습니다. 제 엔진 사양은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혼다 13마력의 펌프는 250바에 분당 17리터짜리 예, 호크예요. 호크 펌프고 아무튼 제 영상을 보시고 뭐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신데 현장에서 충분히 다 뚫고 다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제 엔진에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수없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전 뭐 아니 영상을 찾아보나 마나 혼다 13마력의 저기 펌프 250바에 11리터 쓴다는 거 외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저도 이 정도 세팅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아무튼 그한 다음에 혹시라도 뭐 정말 진짜 모르시면 몰라도 좀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면 답을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마지막 아마 올해 추워가지고 이제 물놀이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일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빨리 넘어왔습니다. 집으로 영상 찍으려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혹시 13마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즐이 받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희망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진동 노즐, 그 다음에 가오리, 이렇게 정말 이게 이렇게만 세팅하시면 웬만한 현장은 다 해결을 하실 겁니다. 특히나 복병이 진동 노즐이에요. 진동 노즐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회전 노즐 써봤는데 이것도 좋아요. 가오리도 얘도 아까 봤 추진력도 좋고 분사량도 엄청납니다. 일단은 얘는 지금 상태가 좀 다 뜯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얘가 진짜 저기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얘가 진짜 저기 한번 뜯어봐야겠습니다. 예. 얘가 최고네. 진짜 터보들이라고 이제 원래 그동안에 진동노자 터보들을 썼는데 이제 신무기가 또 나왔죠. 예 이렇게 쓰면 13마력에 충분히 예. 300바 걸려있잖아요. 300바 예. 300바에 걸려있잖아요. 자, 갑시다. 끝. 끝입니다, 끝. 네. 됐죠? 예.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네. 이렇게 나오는 이 정도의 수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네. 아,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보 드릴 노즐 안 들어가가지고 한번 뜯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상태도 궁금하고 왜 뭐 때문에 안 도는 건지. 아 여기 다 뿜도 발라져 있구나. 또 육각으로 또 따게끔 돼 있네. 예. 아 얘는 이따가 이것도 야 이게 그거구나. 아, 이게 철이네. 야, 이거 다 스테인인데 요걸 왜 철을 썼지? 이제 철을 썼을 거야. 야, 이게 철이네. 이거 한번 따볼까요? 이거 한번 따봐야겠다. 아무래도 더블을 다시 뿌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 진짜 터보 드릴은 그
그 소리 돌아가는 그 맛에 진짜 뜨는 거기 때문에. 또 3mm가. 네. 뭐 그냥 돌아가나 본데? 안 풀리나 본데? 아, 얘를 자꾸 돌렸나 보다. 그네. 얘가 돌아가는 거. 그래, 아내가 돌아가네. 아, 뭔지 알겠다. 물이 한 군데가 네 군데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이 네 군데를 골고루 들어가야 이게 회전하는 건데, 어딘가 막힌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막힌 데가 있는 거지. 오케이,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가봅시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해가 짧아가지고. 도네. 오, 도는 거 봐. 도네. 소리 들리나요? 도는 거? 아니, 도네. 돌아. 네. 철이네. 일단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소리 나는 맛에 돌리는 거거든. 그 전투, 진짜 전투적인 소리 그 맛에 돌리는 건데, 그게 안 난다면은 이거는 무용지물이요. 왜냐 그래야 기름 떨어지거든. 그 회전을 안 하면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회전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 그 회전 안 하면 얘는 의미가 없어. 어쨌든 다시 한번 돌려보겠다. 다시. 왜 그러냐고.
나 뽑아. 되긴 되는데 그 특 되긴 되는데 그 특유의 소리가 안 나. 이게 안 돌아. 그러니까 이게 빡 돌아야 되는데 뜸뜸이 돌아. 어디가 뭐가 낀 거야.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물놀이. 200과 넘겨. 마지막 살인이야, 마지막 살인. 얘 조금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계속 돌아야 되는데, 돌다 멈추고. 그래도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도 맞으면 죽어요. 끝! 그래도 맞으면 죽어요. 끝. 아, 올해 물놀이 끝. 물놀이는 끝나고 현장에서 봅시다 이제. 네. 추워서 이제 물놀이도 못해요. 아, 얘를 어떻게 빨리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네. 예. 아, 얘는 얼른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물놀이보다 이거, 아니, 뭐,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에 그거를, 이게, 무슨 연인지 몰라도 아무튼 이거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건 어떤지 한번. 뭐가 이렇게 회전이 해야 되는데, 뜸뜸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아. 예. 이상으로, 13마력 물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굿!